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황병준입니다. 지금 어벤톤 전기 자전거를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자전거가 신치예요. 그래서 오늘은 테스트를 할 뭐를 할까 하면 신치를 타고 제가 스로틀로만 몇 킬로를 타는지 시간 되는 정도까지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는 정도까지 타보고 네, 왜냐면 출근을 해야 되니까 최대한 출근 시간까지 지금 9시 좀 넘었는데 9시에서 1시간 반에서 1시간 40분 동안 온리 스로틀로만 탈 계획입니다. 뺑뺑이 평지 위주이니까 그거 한번 테스트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 세팅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360으로 뭐 타임랩스로 찍을 거고요. 전원을 꾹 켜서 어벤톤 어플을 킬 건데 쭉 눌러서 플러스 마이너스 누르면 자 보시면 커넥트 앱 이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자 여기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자 이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QR코드를 인식을 합니다. 예, QR코드가 인식이 됐으면 예, 닉네임을 입력하는데 그냥 신치로 입력을 할게요. 네, 그러면 짜잔 이제 100%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걸 가지고 제가 이제 테스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지금 100%고 지금 요게 5시간 8분 정도 했고 100km 정도 탔네요. 지금 평균 에버리지를 갖고 여기서 고를 누르면 3, 2, 1 출발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 GPS가 나오고 이렇게 되죠. 네. 자, 요것도 지금 자 타임랩스로 타임랩스로 촬영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온니 스로틀로만 탈 거고 자 출발하고 모드는 터보 모드로 갖고 온니 스로틀로만 탈 생각입니다. 과연 몇 킬로까지 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밋이 걸려 있기 때문에 시속 25km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스로틀은 오른쪽에 있는데 2의 정 본 제품은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네, 지금 여기는 미사리 옆에 있는 그쪽인데 그 지금 스로틀로만 3km를 달렸는데 배터리가 4% 정도가 감소했어요. 아,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역시 휴일이에요. 아, 이런 테스트는 역시 평일에 해야 되나 보네. 계속합니다. 지금 7km 정도 탔는데 배터리는 3% 소진이 됐습니다. 아, 7km 타고 3% 평지 위주 24, 25 리밋 제한 속도에 걸려 있는 걸로 지금 생각보다 이게 테스트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아, 사이클 타는 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빠른 속도는 아닙니다. 예, 지금 7km를 타고 있습니다. 자, 앱을 켜볼게요. 앱을 켜보면 요 형태로 타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앱을 보면 이제 그 초록색 라인이 지금 제가 주행하고 있는 거고 속도 그 다음에 기어는 터보 4단 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형태로 지금 타고 있습니다. 아주 쾌적하게 타고 있죠. 자, 지금 한 바퀴 이제 두 바퀴째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가 5km라고 알았는데 5km가 넘나 봅니다. 5km가 넘나 봐요.
지금 11km 정도, 11km를 지나고 있습니다. 11km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바퀴 가고 있습니다. 키로수는 대략 20km 정도를 달리고 있고, 배터리는 18%를 소진한 상태입니다. 자, 세 번째 바퀴. 자, 네 번째 바퀴. 대략 이제 30km, 29km 정도 되고 있습니다. 29km 되고 있는데, 앱을 보면 28.4km를 주행하고 있어요. 1시간 10분 정도 주행하고 있는데, 네 번째 바퀴인데, 지금 요번 바퀴만 돌고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28.4km, 대략 29km 정도 진행 중에 37%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1시간 10분째 그냥 배터리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걸 감안을 좀 고려를 해 봐야 되겠죠. 끝까지 계속 한 바퀴 더 돌고 들어갈 때 또 다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라스트 끝내고 복귀합니다. 마찬가지로 끝까지 스로틀로만 합니다. 조금 전에 어떤 분께서 방향 지시등을 넣으니까 깜빡했다고 깜짝 놀라고 가시네요. 자, 50%가 됐고, 거리는 대략 38km 정도를 라이딩을 했어요. 38km 평지 위주로 해서 38km를 라이딩을 했습니다. 일단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이제 어필을 오르기 전에 이게 감속으로 갔다 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모터를. 어우, 편안하게 어필을 올라왔습니다. 크게 걱정 없이. 자, 자, 보시면 평소 24.2km, 1시간 36분 31초를 주행을 했고, 대략 38.9km, 그러니까 39km, 여기 39km가 되겠죠. 그리고 배터리는 49%를 썼습니다. 49%를 써서 이렇게 종료가 됐어요. 이제 라이딩 이 종료를 하겠습니다. 출근해야 돼서.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